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죠. 자, 그런데 촛불 집회 규모를 보면 경찰과 주최 측 추산 인원에 너무 큰 차이가 나죠. 예전엔 대선 주자들이 광장 유세에 나서면 각 캠프에선 경쟁적으로 참가 인원을 부풀려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누가 다 일일이 세보지도 않고 또 세볼 수도 없으니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나섰습니다. 과학은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요? 판포커스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무엇이 진짜인 걸까? 경찰은 이렇게 3.3제곱미터 공간에 사람이 서 있으면 9에서 10명, 앉아 있으면 4명으로 보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린 시간에 집회 면적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주최 측은 잔치집 계산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식에 있던 하객, 일찍 와서 돈만 내고 간 하객, 늦게 와서 밥만 먹은 하객 모두 셉니다. 일일이 다 셀 수 없으니 주먹구구이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못한 학자들이 나섰습니다. 서울시립대 박인규 교수, 노벨상을 탄 힉스 입자 연구에도 참여한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박 교수는 전공을 살려 촛불 개수를 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얼마나 정확할까? 먼저 간단한 사진입니다. 육안으로 사람 수를 세보니 모두 382여 명입니다. 박 교수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넣어봤습니다. 촛불 400개.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엔 광화문 광장을 내리찍은 사진을 입력했습니다. 이 사진의 촛불 개수는 22,800개입니다. 촛불을 들지 않은 사람 비율을 감안해 박 교수가 추산한 12일 집회 참가 인원은 총 90만 명입니다. 광화문 촛불 사진 이미지를 카운팅하게 이걸 각각들을 다 입자로 본 거죠. 그 입자들의 수를 세봐라 그랬더니 의외로 잘 금방 돌아가더라고요. 수학 공식도 나왔습니다. 유동인구 계산을 위해 먼저 1초 동안 일정 면적에 몇 명이 지나가는지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집회 지속시간, 유동인구가 차지하는 면적을 곱합니다. 유동인구의 속도가 3.3. 다시 말해 1m 거리를 1초에 3.3명이 지나갔다고 대입하면 유동인구는 총 72만 명이 됩니다. 경찰 추산 고정인구 26만 명과 더하면 98만 명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이제 그 집회의 성격이 유동인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유동인구의 이제 대부분은 일반 시민이었을 거고 일반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IT를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광화문에 설치된 53개 무선 신호 측정기를 분석해보니 19일 집회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 저녁 7시대에는 22만 명이 있었고 다녀간 사람 모두를 합하면 7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경찰 추산 26만 명, 주최 측 추산 60만 명이었습니다. 과학과 수학, 그리고 IT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집회 인원 추산이 갈수록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판 포커스였습니다.